1년, 2, 3년 후에 이 어떻게 결정돼 가네. 이게 만약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나타날 것은 난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. 딱 불어보도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라. 책임져라. 지금 얘기하는 그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. 행정부처 플러스 복합 기능입니다. 행정부처가 안 왔을 경우에 이 지금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오겠나. 지금 대충은 2200만 평에 녹지를 빼면 한 1000만 평 정도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들로 채워진다고 했을 경우에 1000만 평 정도를 어떻게 채워낼 것인가? 행정부처가 안 오는데 오겠습니까? 이제 행정이 충남북 대전이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나 또 실질적인 그 결집이 가능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정치 문제화 되니까 행정이 자꾸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 정치적 이 승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분분한 얘기가 있었지만 원안으로 가야 된다고 한 말씀 대표님과 제 생각 같이 확인이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참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소리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 좀 든든하고요. 여러분 미안합니다. 예, 미안하고요. 결론이 내려졌으니까 여러분 그냥 제 뜻을 따라주십시오. 안 됩니다.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일단 들어갑시다.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은 여러분 좀 놓아주십시오. 대단히 감사 형사하십시오. 안 된다. 안 된다. 사랑합니다. 지금까지 왔습니다. Thank you.